거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범이에요. 내가 언제? 네가 방금 그랬잖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몇 살이야? 안 됐어. 언어가 달라도 우린 통할 수 있을까? 마인드링크. 어려울 거야 아마. 아무도 모르거든. 멤버들 사실 간뚱한 바주 부족할 때 다리 간뚱한 몰래 빼와요. 미안. 뭐지? 저 알 것 같은데 맞춰도 되나요? 잠깐만요.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잘 알겠는데. 어떻게 알았지? 한너가 얘기했어. 시은, 멤버들 사실 면역력 부족할 때 도라지 배즈 몰래 빼와요. 미안. 그 도라지 배즈 내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나 부족이 면역력 부족밖에 생각이 안 났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힌트 줄까요? 네. 거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범이에요. 아 이거 고백이구나. 응. 아 고백하는. 아 저는 이거를 수민이한테 배웠어요. 아 잘해요. 멤버들 사실 옷걸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 옷걸이 몰래 빼와요. 맞아요. 대박이다 진짜. 아 덥다. 와 진짜 너무해. 그래도 사실 저 해명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빼우지만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50벌을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옷걸이가 50개가 남아요 지금. 근데 왜 빼? 다시 돌려줘요. 사실 모든 멤버들의 옷걸이를 빼우진 않아요. 항상 옷걸이에 비어있는 친구의 그 행거가 있어요. 누구죠? 시은. 아 맞아요. 야! 너 그거 앞에서 보는구나. 저는 이게 보통 저는요 그 옷걸이를 이렇게 빠져서 옷걸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장 맨 앞에다가 아, 빼서 이렇게 모아둔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어쩐지. 아니 제가 제보할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빨래를 하고 나서 옷걸이 걸려 그러는데 옷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사한테 물어봤어요. 아 너 혹시 남은 옷걸이 없어? 이랬는데 그때 아이사가 아시나? 그럴 땐 방법이 있어. 수민이가 옷걸이에서 그냥 빼면 된대. 너무해요. 리담님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알아. 이제 알아. 이제 들켰어요. 수민이가 나는 땡땡의 첫인상이 와 이런 친구가 셀레브리티 산구나 싶었는데 땡땡은 나한테 문이람캄 생겼다고 했다. 와 셀레브리티 산가? 야 이거 너무 뻔해. 수민! 나는 수민의 첫인상이 와 이런 친구가 리더 하는구나 싶었는데 수민은 나한테 애교가 생겼다고 했다. 나는 수민의 첫인상이 와 이런 친구가 연예인 하는구나 싶었는데 수민은 나한테 무섭게 생겼다고 했다. 완전 딩동댕이에요. 진짜 완전 딩동댕이에요. 아니 너무 많이 얘기해서 뭔가 네. 근데 나는 무섭게는 못 맞출 줄 알았어. 저희들끼리 첫인상 어땠어요? 막 이런 거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들었던 얘기였어서 근데 무섭게 생겼다고는 저도 약간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들어갔는데 다들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사가 밥을 이렇게 가까이서 먹거든요. 그래서 식탁이 있으면 밥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아이사가. 이렇게 하면 째려보게 되잖아요. 째려보면서 몇 살이야? 난 그랬어. 나는 밥 뭐 먹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안녕, 몇 살이야? 일단 처음에 말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다 한 5분 뒤에 몇 살이야? 제이야, 부르사 크라스 너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 느비 바이 락이 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뭔지 알 것 같아. 제이야, 해맑게 웃는 너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 땡. 제이야, 과자를 먹는 너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 땡. 세은. 제이야, 무대에서 열심히 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 땡.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제이야, 열심히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 맞아. 왜 웃음이 나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하하하 웃음이 나죠? 하하하 웃음이 아니었고 흐뭇한 웃음이었어요. 더 잘 챙겨주는 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땡.
본보기가 되고. 응, 아니야. 아니야. 꼼꼼하게 챙겨준 땡. 잘 챙겨주고 재미있는 언니가? 땡. 자야, 더 좋은 친구같이 잘 챙겨준 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맞아. 아! 아, 좀 더 친구 같은 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이런 의미이긴 했어요. 저는 이미 친구 같다고 생각했는데 시은 언니는 아닌가 봐요. 아니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친구 같은 언니가 아니라 친구 같다고? 아, 아니요. 친구 같은 언니. 근데 뭐 이미 친구 같다고 느끼니까 지금처럼만 해도 되겠네요. 안녕. 이런 연결고리가? 궁금하다. 영영의 잠버릇인데요. 아슬리? 빨수? 아슬리 몇 가냐? 세연 언니. 윤희의 잠버릇인데요. 진짠가? 가짠가? 진짜네. 정답. 예. 대박. 제가 들은 거였는데요. 제가 윤희랑 같은 방을 쓰거든요.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새벽에 윤희가 가성과 진성을 오가면서요. 진짠가? 가짠가? 진짜네?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유,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진짜 오래전인데 윤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너 일어났나? 제가 이게 2층 침대니까 여기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여기 손을 이렇게 흔들다가 하지 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왜요? 아니 요새 애들이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코를 많이 골아서 며칠 전에 약간 침대가 부서지나? 저도 들었어요. 전가 봐요. 치은 언니 위층이 저거든요. 어제 오늘 우리 멤버들이 무무지 해줘서 정말 문부 앗 아쿠스낭. 무무지? 수민. 어제 오늘 우리 멤버들이 칭찬을 많이 해줘서 정말 몸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칭찬을 해줘서까지 맞았어요. 아,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요. 어제 오늘 우리 멤버들이 칭찬을 줘서 정말 기분이 좋구낭. 좋구낭 뭔데? 아, 아쿠스낭이라 저 좋구낭. 아, 맞아. 진짜 웃겨. 어떻게 바로 맞췄지? 제가 어제 쓰레기통도 열심히 치우고 설거지도 열심히 귀여워. 했더니 오늘 우리 수민 언니가 어제 설거지해준 사람 누구야? 덕분에 커피를 맛있게 먹었어 라고 했고 어제 시은 언니가 제가 쓰레기를 이렇게 갈고 있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었네. 난 이래서 우리 자연이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잘했어. 어제 계속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있는 쓰레기통이 너무 꽉 찼길래 저기 내가 갈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데 이미 윤희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고 있었냐고. 아, 참 좋아가 아니라 참 예뻐라고 했어요. 그때 시은 언니가. 나는 우리 자연이가 이래서 너무 예뻐라고 했어요. 아이사 언니 항상 스오랑 이브 마음으로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평생 브르사마 해요. 사랑해요. 제이! 아이사 언니 항상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평생 함께 해요. 사랑해요. 딱 맞았는데요? 와, 대박. 아이사 언니 항상 엄마의 마음으로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평생 함께해요. 사랑해요. 오늘도 채영언니 어머니께서 김밥이나 이런 걸 또 싸주셔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채영언니가 그걸 못 먹는 멤버들이 있을까 봐 또 한 명 한 명 챙겨주면서 엄마같이 잘 챙겨주고 그래요. 아, 근데 동의해요. 워낙 저희 스테이씨의 공식 엄마거든요. 맞아요. 잘 챙겨주고 그래서 아빠 수민 언니 아이사 언니랑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엄마 아빠랑 싸우는 모습하고 맞아요. 우리 티격태격해? 몰라. 우리만 몰랐나? 티격태격. 개구장이처럼 옷걸이 가져가고 막 사투리 비슷한 언어로 싸우는데 재밌어요. 옆에서 보면 억양이 세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나 봐. 내가 언제? 네가 방금 그랬잖아.
엄청 그래요. 다른 나라의 언어지만 한국어랑 인도네시아가 있으니까 무슨 단어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일단. 생각보다 저희 속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맞출 수 있지 않나 싶고 바로 맞추니까 뭔가 더 기분이 좋네요. 너무 재밌었고 네,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시의 마인드 리링크였습니다.